여러분, 스페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정의 나라, 투, 플라멩코,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그렇다면 2차 대전이 스페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2차 대전 당시 개판이 유럽 대륙에 있었으면서도 연합국이나 추축국 목록에조차 보이지 않던 게 바로 스페인이니까요. 물론 이들이 중립국이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2차 대전 당시 스페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많이 요상합니다.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무튼 많이 요상합니다. 1936년부터 39년까지 약 3년간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승리로 정권을 잡은 이는 프란시스코 프랑코였죠. 뭐라는 사람이었냐면 전형적인 독재자였어요. 즉, 추축국이란 이름이 독재자 단톡방 멤버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물론 정식 멤버는 아니고 게스트 정도의 느낌이었죠. 일단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긴 했으니까요. 어쨌든 이 때문에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내전 직후 독일의 진빚만 2억 1200만 달러에 달했을 정도였죠. 그렇기에 2차 대전 발발 초기만 해도 프랑코는 히틀러 행님 충성충성을 외치며 독일과 이탈리아 편에서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할 정도였어요. 근데 막상 진짜로 전쟁 참여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프랑코가 개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 히틀러가 프랑코와 회담을 가진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내전에서 이기라고 온갖 병력과 물자를 쏟아부어 도와줬는데 막상 영국에 맞설 것을 요구하니까 내전 직후라 힘들다며 오히려 복구 비용을 요청하지 않나. 독일에 비하면 병력도 좋은 낙의 우합지졸인 주제에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게 대량의 곡물, 연료, 무장 차량, 군용 항공기, 각종 무기, 그리고 지브롤터해역과 프랑스령 북아프리카 지역이질 않나. 심지어 회담 내내 자기 말을 끊고 지 말만 해야 되는데 그 말도 자기 자랑이 다인데다 그걸 또 3시간 동안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총 회담 시간이 9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이 회담에 관한 히틀러의 후기는 이랬습니다. 와, 씨발, 내가 저 새끼랑 다시 얘기하느니 그냥 내 이빨 선호기 뽑고 만다. 어차피 자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전쟁이 숟가락점 언제라고 선심 썼더니만 국자를 쳐들이미는 뻔뻔함에 어이가 터진 독일은 스페인과의 협상을 파토냅니다. 한편 스페인이 추축국에 붙을까 우려하던 미국이 압박을 가합니다. 야, 영국이 그런데 니들 요즘 독일하고 붙어다닌다며? 알아서 추임 잘해라잉. 라며 석유 공급을 10주간 끊어버립니다. 안주머니에 아끼고 아껴놨던 홍삼 캔디를 압수당한 잔인함에 치를 떨던 프랑코에게 다시 독일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우리 지브롤터 칠 건데 니네 땅 좀 지나간다? 응, 안 돼. 너네 도와주다 홍삼 캔디 압수당함. 뭐? 야! 내가 이거라도 줄게. 응? 결국은 독일로부터 식량과 군사물자를 받아먹어요. 시간이 흘러 결국 독소전쟁도 추가되자 이전과는 달리 이제 손 하나라도 더 필요해진 독일은 스페인에게 추축국 가담에 대한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미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며 연합국에게 경제적으로 후드려 맞고 있던 스페인이었지만 그렇다고 진짜로 가입하면 이 정도로도 끝나지 않을 게 뻔했기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묘안을 하나 생각해내요.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이 써먹던 방법이었는데 추축국 편에 붙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면서 자원병들을 모집해 추축국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원병들을 서부전선이 연합군이 아닌 동부전선 전성인 소련군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이 자원병의 규모는 내전 당시 독일 자원병과 같은 수인 4천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하! 공산당 때려잡을 독일군 지원자 맞습니다! 무려 18,000명 이상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스페인을 떠난 이들은 독일 육군 제254단 푸른사단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에서 훈련을 받은 뒤 동부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싸웠어요.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을 때 자신들보다 7배나 많은 소련군들이 돌파 시도도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결국엔 막아냈습니다. 이 돌파를 막은 덕분에 레닌그라드 공성전이 1년 더 유지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앞선 러시아군이 돌격과 강추위로 인해 겨울을 보내고 난 사단이 병력 손실은 40%나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부대 병력이 20~30%가 손실되면 해당 부대의 전멸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이 스페인에 전해지자 갑자기 요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을 구하겠다며 전위를 불태우고 자원입대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전선의 병사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전위를 불태우기 시작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던 지휘관들도 전위를 불태우기 시작하는 요상한 순환이 가속화되었죠. 그리하여 종전까지 약 4만 5천명이 전위를 불태우는 스페인 사람들이 동부전선에서 복무했고 그중 약 4,500명이 사망하고 약 1만 5천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꼼수도 결국 걸리고 맙니다. 영국과 미국이 이 요상한 중립
중립에 대해 알아차리고는 거센 압박을 넣었습니다. 중립을 확실히 지키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겠다고 말이에요. 안 그래도 자국의 노동력들을 남이 전쟁에다 소모하는 게 마음에 안 들던 프랑코는 오히려 이를 핑계로 동부전선이 푸른사단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미 요상한 열정을 불태우던 일부 스페인 지원병들이 귀환을 거부하고 동부전선에 남아버립니다. 독일은 이들이 스페인 출신이란 게 들키지 않게 이번엔 소규모 부대로 쪼개 이곳저곳에 배치시켰습니다. 이 인원들은 총 약 3,000명 이상으로 추산되었고 심지어 제11 SS 기갑사단에 배속되었던 스페인 부대는 베를린 공방전에까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스페인 자원병들은 추축국 쪽에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쪽에서도 스페인 자원병들이 있었는데 스페인 내전 당시 패배한 공화당 파벌과 공산당 파벌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망명한 공화당 파벌들은 2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프랑스의 외인 부대나 프랑스 레지스탕스, 자유 프랑스군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이 수는 약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동유럽으로 가서 소련에 합류한 공산당 파벌들과 공화당 파벌 일부는 붉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약 700명이 붉은 군대에서 복무했고 또 다른 700여 명은 독일군이 배후에서 유격대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네요.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또라이 새끼예요. 근데 2차 대전에 하던 짓거리는 뭔가 요상하게도 스페인 국토가 전쟁을 피해가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되었어요. 모르고 했다면 운빨이 미친 거고 일부러 그랬다면 소름 돋게 영악한 거죠. 그리고 2차 대전이 스페인 사람들은 이걸 전쟁의 비극이라 봐야 되나?